한국교회 전체를 욕먹이고 이 복음을 가로막는 저 정광훈 집단이 속히 무너질 수 있도록, 제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. 우리가 개인적으로 저들을 미워서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, 어떤 개인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,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,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정치, 경제, 이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, 이 애국파리, 이 종교파리 하는 세력들이 이제는 다 무너질 수 있도록, 그리고 국민들 속에 있는 잘못된 사상, 이념, 이데올로기들이 이제는 다 바뀌어질 수 있도록, 그래서 정말 자유대한민국, 자유민주주의, 자유시장경제, 또 우리 한미동맹, 우리 신앙의 자유가 굳건히 지켜지는, 보장되는, 부흥되는 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, 모든 국민들이 이제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, 그리고 이 종북 주사파 등 이 반대한민국과 반기독교적인 세력들, 이 무리들이 이제는 다 무너질 수 있도록, 제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요.